궁금한 거 모셔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적인 킥블레이드 3 킥백은 악기를 운반하는 가장 빠르고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낮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머리 윗부분이 튀어나오지 않아 출입문을 통과할 때도 몸을 숙이지 않아도 되며 가방이 옆에 있어 걷는 동안에도 다리에 부딪히지 않아 매우 편리하다라고 하네요. 대형 지퍼가 달린 패널은 다양한 도구와 액세서리 휴대가 가능하며 넓고 편안한 스트랩은 옆면이나 뒷면에 장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그루브 기어에서 제작되는 킥블레이드 3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눕혀놨는데 이따가 자세히 디자인을 보여드릴 거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뭐랄까 이 모던하면서도 그러네요. 굉장히 사이버틱하면서도 멋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 이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게 기능적으로 수납 공간이 짱이에요. 멋있게 제작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디테일 컷을 한번 보고 돌아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루브 기어 킥블레이드 3 외관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디자인이 압도적입니다. 뭔가 그렇죠. 선생님이 리얼 터졌는데 리얼 반응이 터졌는데 그렇죠? 웬만한 이 기타 한 대 값이기 때문에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게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칸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많은 장비를 담을 수 있는 대형 포켓 안에 또 우와 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액세서리를 또 한 번 더 보호를 하겠다는 그렇죠.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건 큰데? 네, 악보나 노트북까지도 네.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고요. 케이블, 뭐 튜너 다 될 것 네. 같아요. 수납이 그냥 여기다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메인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야 여기 이게 탈착식인데 네, 탈착식으로 되어 있고 네. 높이가 여기. 이렇게 높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도 하드 케이스 네. 액세서리를 또 추가로 수납할 수 있게 이거 뭐 깨지기 쉬운 거 여기다 넣어놓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깁슨이라든지 PRS처럼 헤드 앵글이 있는 그렇죠. 친구들도 안전하게 보호가 되겠죠. 기타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깁슨을 넣으면 제가 이쪽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 딱 돼. 이렇게, 네, 보호가 딱 되고 탁 해서. 그렇죠.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고요. 꽉 잡아주는데. 예스. 얘를 한 번 더 열어주시겠어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열어서. 열어보시면 이쪽에 또. 스트랩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딱 네, 악기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또 탈착 안정적으로 네, 보호를 해줍니다. 부드러운 코듀로이 인테리어로 악기를 긁힘없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외부에 1680D 패브릭 쉘 방수 원단이 사용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웬만한 생활 방수 뭐 이거를 들고 뭐 물 안에 뛰어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비가 온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잠금할 수 있게 네. 다 했네. 뒷면을 조금 볼까요? 그럴까요? 뒷면을 보시면 여기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트랩을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백처럼 메고 다닐 수도 있는데 네. 스트랩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있죠? 네. 저는 당연히 두 개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는 별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생겼냐면 네, 병원생님이 매주시면 이렇게 네, 뒤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사이드입니다. 이렇게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로 멜 수가 있어요. 요게 장점이 뭐냐면 이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체감하는 악기 무게도 감소가 되고요. 이 머리 부분이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위로 튀어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출입문 같은데 갈 때 숙여야 되는데 걸어올 네. 필요도 없고 가방이 옆에 있기 때문에 걷는 동안에도 다리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매야 된다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스트랩을 하나 더 별매로 구입을 하시면 가방 쪽으로 이렇게 네, 백처럼 수가 네. 있다 네. 라고 합니다. 잘 만들었네. 디자인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네. 안정적으로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킥블레이드 3였습니다.
네, 외관을 다 살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 기타를 포함한 이 뮤지션, 이 음악이 이 락음악, 특히나 뭐 락음악, 아무튼 이 밴드 음악 자체가 주류 음악은 아니구나라고 이 느끼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기타 가방이 저희가 물론 모르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많아, 엄청 많이. 많지 않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네. 이 홍대에 나가면 네. 기타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은 모노 메고 다닙니다. 그렇죠. 네, 디자인도 그렇고 네. 실용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남들을 다 쓰는 거는 난 싫다. 싫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든 저는 좀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기타 가방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취향껏 좀 선택을 하는. 물론 이제 버즈비에서만 많이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전에 은총 씨랑 다뤄봤던 이 게이터에서 게이터, 나오는 게이터. 아이코닉이라든지 이런 소프트 케이스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매장에 요즘에는 가끔 출근을 해서 매장을 보기도 하는데 네. 어떤 이 친구 두 분이 네. 좀 이제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와가지고 이 킥블레이드를 찾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요? 그루브 기어에서 나오는 킥블레이드 없어요? 저는 몰랐었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벌써? 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네. 이 설계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가방이기 때문에 참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많이 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이거 재산입니다, 이거. 가방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거. 병호 선생님이 평소에 네. 보면은 패션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잘 차려입고 다니시거든요. 네. 이런 가방 하나 딱 매시면 괜찮죠. 완성이 되죠. 근데 요런 현대적인 디자인의 케이스에서 기타를 빈티지한 걸 또 딱 꺼내서 매신다. 또 그럼 반전이 있죠. 매력이 또 반전이 있죠.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디자인이면 디자인, 기능이면 기능, 보호 기능이면 보호 기능 모든 것을 다 갖춘 제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 제품은 어쿠스틱용, 베이스용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악기에 맞춰서 시리즈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팬더 깁슨 다 들어가는 다 거죠? 들어가죠. 네, 저희가 아까도 깁슨 넣어봤는데 대로 넥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헤드에 앵글이 있는 아 맞다 이게 들려져 있으니까 앵글이 써도 되는구나. 네, 제품들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고 팬더나 깁슨 모든 제품들 대부분의 기타들을 뭐 헤비 쉐입이 아닌 이상은 네, 다 수납이 가능하고요. 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1680T 패브릭 쉘 방수 원단. 네,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뭔지 모르죠. 요거겠죠. 요거겠죠. 쓰인 거겠죠. 예. 이게 때문에 이 저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다니면서 이 가방을 속된 말로 이제 헬창 가방. 저만큼 큰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예. 장비들을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가방도 이 코듀라 원단이라고 해서 예, 방수 코듀라 원단 있죠. 이제 저기 군인들 쓰는 예, 예. 원단을 써 가지고 그게 은근히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겁잖아요 장비가. 맞아요. 그리고 기타도 무거운데 갑자기 비라도 내리면 답이 없어요. 예, 짜증만 팍 나는. 우산을 써도 가려지지도 않고 짜증이 나는데 예. 방수가 생활 방수가 어느 정도 된다면 괜찮죠. 예.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뭐 올해처럼 쏟아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장점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가져옵니다. 여러모로 멋있는 네. 그루브 기어의 킥블레이드 3 오늘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모셔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다.